국가지정문화재 사적 523호로 지정된 여수 석보입니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면서 성터 흔적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쓰다버린 간이 화장실을 비롯해 오랫동안 방치된 쓰레기가 성 주변에 가득합니다. 여수 석보는 심지어 고물상으로도 사용됐습니다. 문화재인 이곳 여수 석보에는 이렇게 버려진 오토바이에서부터 가구, TV, 형광 등까지 각종 쓰레기가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이란 안내 간판이 무색합니다. 16세기 외구의 침입에 대비해 세운 성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게 평지에 만들어진 여수 석보는 문화재적 가치가 크지만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발굴한 지 30년 가까이 됐지만 복원 사업은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원을 통해 관광지로 거듭난 순천 나간읍성과 비교됩니다. 복원 계획을 폐기하고 현실에 맞고 미래지향적인 복원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여수시는 뒤늦게 석보 복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종합적 기본 계획을 수정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주변 정비를 할 수 있는 기본 설계비 1억 6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선시대 육지와 해안을 잇는 요충지의 입지에 역사적 지리적 중요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여수 석보. 30년 가까이 방치되면서 이미 원형 대부분이 훼손됐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